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장 강사 아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도봉 면허시험장 코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면허시험장은 총 길이 약 520m 정도 되고요, 총 과제 시간은 9분 40초. 예. 전체 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감점이 되는데요, 5초 초과식 3점씩 감점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출발 지역입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시험관 지시에 따라서 차에 올라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첫 번째 시트 포지션 맞추기, 좌석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시트를 안 맞추시면 시합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밟을 때나 클러치 밟을 때 일족 같은 경우는 나중에 멘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시트를 맞추셔야 합니다. 2종은 브레이크에 발을 얹은 상태로 맞춰주시면 되고, 1종은 클러치를 밟아보시고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시험장에는 쿠션이나 방석이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챙겨 가셔야 됩니다. 시야 확보를 최대한,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시트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드 미러 조절. 사이드 미러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양쪽으로 좌측 우측 있으면 지면이 거의 다 보이게, 그리고 좌측, 여기 좌측 선이 바닥에 보이고 내 차는 뒷바퀴가 보이게끔, 우측은 여기 우측선 보이죠, 중앙선, 이 중앙선이 차가 있으면 보이게, 지면에 보이고 뒷바퀴가 보이게,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조절해 주시는데, 풀옵션이 아니고 깡통차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차에 타시면 양쪽에 이런 식으로 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봉을 조절하셔서 맞추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안전벨트를 매시는 겁니다. 안전벨트. 안전벨트. 다들 이제 안전벨트를 왜 먼저 안 메고 시트 사이드 미러를 먼저 조절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전벨트를 매면은 쪼여요. 쪼여서 우측 사이드 미러나 시트 조절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가끔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푸셨다가 다시 매면 상관없는데요, 혹시라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출발하다가 실격되겠죠. 안전벨트로 실격되시는 분들이 꼭 한 분씩 나오니까 이 안전벨트 까먹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차에 타시면 요 세 가지만 다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비상전멸등 위치를 파악해 놓으십시오. 비상전멸등을 위치 파악을 안 해 놓으시면 하시다가 돌발 나오면 돌발 잡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확하게 위치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 비상전멸등 위치 파악을 꼭 정확히 하십시오. 자, 다섯 번째는 가끔 긴장이 되니까 차에 타시면 핸들을 붙잡고 좌측 우측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핸들 락이 걸려요. 핸들 락이란 뭐냐면 시동이 안 걸리게 잠금 장치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리겠죠, 나중에 시험 볼 때. 혹시라도 핸들 락이 걸려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핸들을 좌측으로나 우측으로 지그시 밀면서 키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끝까지 돌려주시면 핸들 락이 풀리면서 시동이 걸리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끝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멀리 시선을 두고 심호흡을 세 번 정도 하십시오. 그러면 한 30초가 지나면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시에 따라서 시동을 거시고요, 네 가지 항목 운전장치 조정 능력을 점검하죠, 그죠? 운전장치. 자, 첫 번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랜덤으로 무작위로 나옵니다. 전조등. 전조등을 켜고 하향등으로 바꾸고 상향등으로 바꾸는 조작 능력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와이퍼 조작 능력. 와이퍼를 켤 줄 아는지 못 켜는지. 세 번째, 방향 지시등. 우리가 어느 쪽으로 차를 가게 할지 뒷차한테 알리는 신호가 되겠죠. 방향지등을 우측 방향지등, 좌측 방향지등 켜고 끄는 거. 이걸 테스트합니다. 네 번째, 기어 변속. 기어 변속을 할 줄 알아야 차를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는데, 이건 제 유튜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운전장치 조정 능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멘트가 시작됩니다. 이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출발 준비를 하십시오. 출발 준비.
출발 준비는 미리 좌측 방향 지등을 켜고, 미리 켜도 감쪽 안 막습니다. 좌측 방향 지등 켜십시오. 방향 지시등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발 신호, 좌측 차로 변경, 좌회전 신호, 유턴 신호. 그래서 좌측 방향 지등을 켜셔야 됩니다. 요거 안 켜시는 분들 많아요. 두 번째, 주차 브레이크를 내립니다. 자,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는데, 그냥 주차 브레이크를 본인이 다 내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출발하시다 보면 가끔 주차 브레이크 미에지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나 분명히 내렸는데 이런 분들 많아요. 계기판을 보십시오. 계기판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기판을 보시면 느낌표 있죠? 빨간색 또는 브레이크라고 써 있습니다. 브레이크라고 써 있는데 이게 없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차 브레이크 완벽하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보고 미리 준비합니다. 멘트가 한 20초 정도 나오니까 충분히 여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얹어야죠, 그죠? 브레이크 발을 얹어 기어넣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세요 하면 그때서야 이제 브레이크 밟고 기어넣고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발 준비를 미리 하시라는 거. 멘트 다 끝나고 하면은 5초에서 10초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10초나 5초를 아끼는 방법은 미리 출발 준비를 하라는 거. 감점 없습니다. 이제 출발하시게 되면 채전기가 중요한데, 처음에 차 시험 치기 전에 차에 타시면 채전기부터 보셔가지고 신형 채전기인지 구형 채전기인지 체크하시고요. 총점수 100점, 총점수 100점. 자, 80점이 합격이죠, 그죠? 80점 합격이니까 감점 하나에 1위 1비 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감 있게 긴장하지 마시고, 나한테는 아직 20점이라는 여유가 있다라는, 떨어지더라도 자신감 있게 떨어지셔야지, 긴장해서 떨어지면 억울합니다. 자, 그래서 채전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채전기 설명은 제가 유튜브에 따로 채전기 보는 법, 그리고 채전기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법 다 설명해 놨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좌측 방향지 켜고 하면 한 5m 가면 삑 소리가 납니다. 삑 소리 나면 좌측 방향지는 꺼야죠, 그죠? 요거 안 끄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꼭 끄셔야 됩니다. 안 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발 구역이 다섯 군데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돌발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돌발. 근데 좌측 방향 지등을 안 꺼버리면 좌측 방향 지등 소등 2반 감점입니다. 이 멘트가 이 돌발 멘트를 묻어버려요. 그럼 돌발이 났을 때 돌발 소리가 안 들리겠죠. 쭉 가면서 갑자기 돌발이 마지막 돌발 세 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돌발 소리만 들려요. 그럼 이거 듣고 밟으면 벌써 늦었죠. 그래서 좌측 방향 지등을 안 끄면은 여기서 돌발이, 다른 데서 돌발 나오면 상관없는데 여기서 돌발 나오면 방향 지등 5점 플러스 돌발 못 잡았죠? 10점 감점. 그래서 총 15점 감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좌측 방향 지등 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좌측 방향 지등 끄고 이렇게 가는데, 자, 채전기의 색상이 출발 그림이 있고, 여기 이제 주황색이겠죠? 아, 초록색이겠죠? 끝난 거니까 초록색인데,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딱 들어오면서 경사로 그림이 들어온 거예요. 요 과제 그림이 딱 뜬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돌발은 안 나와요. 이 과제를 준비, 이게 과제를 준비하라는 그림인데, 여기 남아있는 과제들 설명이고요. 과제를 이 경사로 할 준비를 하세요. 이 뜻이기 때문에 요 안에 갑자기 돌발이 탁 나오면서 돌발을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들어오면, 편안하게 엑셀을 밟습니다. 얼만큼? 10km에서 15km 사이로, RPM 1500 정도로 이렇게 붕 밟습니다. 붕 밟고, 자, 요 정도 오면은 엑셀은 떼고 관성으로 타력으로 축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과제 하라고 주황색 불이 딱 뜨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정지. 이제 여기 보이죠? 2초, 3초 되면 이제 다시 엑셀을 밟고 경사를 내려옵니다. 내리막 갈 때는 발은 브레이크 얹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끔 여기 도실 때 이걸 어려워 하세요. 여기 돌 때를. 자, 여기 돌 때나 여기 돌 때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는 급커브죠, 급커브. 멈췄다 한번 가시면 돼요. 멈췄다가 이렇게 급커브 트실 때는. 그리고 급커브 틀 때 뒷바퀴가 혹시라도 여기에 걸린다, 항색선에 걸린다, 그럼 핸들을 살짝 푸세요. 원위치. 그러면 이렇게 꺾이던 게 이렇게 지진처럼 가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꺾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죠? 돌다가 이렇게,
이렇게 꺾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신 없으면 속도를 줄이는 게 최고입니다. 자,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이쪽에서 오는 차 이까지 오셨으면 기다려 주시고요. 이렇게 오시다가 이 차 먼저 보내고 본인은 가면 됩니다. 근데 이 차가 이 정도 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우선 먼저죠. 선진입이죠. 선진입 하시면 돼요. 이 차는 여기서 기다려 주시고 이 차가 돌면 돼요. 자, 이렇게 돌고 핸들 풀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신호등을 보셔야 돼요. 이 신호등을 보셔야 되는데 이 신호등이 적색입니다. 적색인데 만약에 천천히 가면 자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까지 가면 다시 적색 들어와요. 그러면 신호를 두 개를 넘어가니까 20초를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적색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엑셀을 살짝 밟아주세요. 그럼 요 정도면 초록불 들어올 겁니다. 초록불 들어오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가야죠, 그죠? 엑셀 살짝.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 발언지고 돌발 준비. 잡을 준비. 여기 돌발 나오니까 교차로 지나서. 자, 요거 명심하십시오. 예, 그래서. 자, 요런 게 팁이에요. 요런 게 팁. 학교 팁 딴 거 없습니다. 예, 내가 미리 핸들 풀면, 신호 봐서, 파란불이면 엑셀을 밟더라도 여기서 무지개 멈췄다 간다 생각하시고, 적색등이면, 요 정도 오면은 초록불 들어오겠네. 요걸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10초를 아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호등 잘 보시고, 자, 돌발 안 나왔어요. 자, 1번 주차장 들어갈 했더니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번 가야 되겠죠. 물론 주차는 1번이 편해요. 왜냐하면 2번은 나왔다가 여기를 다시 꺾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3번으로 가십시오. 만약에 1번 누가 주차하고 있다? 2번 들어가지 마시고요. 시험관이 2번 들어간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2번 안 들어갔다고 실격 주는 거 아니니까 3번이 주차 가능하면은 여기 막아놓지 않았으면 3번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3번을 들어가시고 나올 때면 가속하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 황색선을 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사고 나니까요. 자, 이래서 3번 주차를 하고 나오는데 주차하고 나오면 여기 또 돌발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세 번째 돌발들. 다 터집니다. 예. 자, 주차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 참고하시고요. 액센트는 액센트. 베르나. 자, 주차 끝내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좌측 방향지등 켜야 되겠죠? 교차로니까. 그래서 좌측 방향지등 켜셨다가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 끄지 마세요. 저절로 꺼지니까.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좌회전하고 나서 이제 가다 보면 채전기에 불이 이렇게 가속구간 떴죠, 그죠? 이렇게 뜨면 돌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돌발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러면 여기 무조건 돌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속구간이 안 뜨고 직각주차가 아직 초록불로 들어와 있어요. 직각주차가, 그죠? 아니면 교차로 통과했으니까 교차로가 초록불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교차로가 여기 초록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돌발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전기를 보시면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 뭐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가는데 자, 가속구간 그림 청색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럼 돌발 없다. 마지막에 나오는구나, 무조건. 자, 그래서 여기서 엑셀을 살짝 밟아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무조건 밟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돌발이 안 나와요. 요 구간 돌발이 안 나오니까 어떤 구간? 시간 단축 구간. 속도 20km만 넘게 단축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속을 준비하고 자 갑니다. 자, 가속 구간 뭐 가리키시는 분들마다 다 틀리죠. 뭐 이 화살표 지나서 속도를 올려라 뭐 이러는데 자, 사람 시야는 약간씩 틀려요. 만약에 이 정도 와도 화살표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안 보이면 이때 속도를 붕 올리면 어떻게 되죠? 감점 되겠죠. 예, 마찬가지 기어변속도 일정도 화살표 안 보이면 기어변속 하라는데 여기서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럼 실격됩니다. 예. 채전기 제발 부탁인데 채전기 보세요. 채전기 이 0.1초 보는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채전기를 제발 보십시오. 보시고 자, 여기 파란불, 그죠? 예.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더니 자, 똑같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여기 주황색이죠, 그죠? 주황색. 무슨 얘기냐면 과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당신 이제 과제를 숙제를 하세요. 숙제 시간 됐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한다? 속도를
후, 후, 20km 이상. 근데 20km 딱 맞추시는 분들 감점입니다. 예, 두려워서 20km만 딱 반을 되는 거 보고 브레이크 쓰는 분들 많아요. 그럼 감점 되니까 23km, 24km까지 넉넉하게 올려주세요. 충분히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23km 되면 뭐 한다? 바로 브레이크 쓰세요. 줄여야 됩니다. 가끔 여기까지 다 나와서 여기 채전기가 초록불 됐는데 줄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감점이죠. 또 브레이크 너무 세게 써서 정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자 들어오면 파란불, 주황불, 부, 23km 폭도 줄여. 자, 돌발 살아있죠? 브레이크 발언지고 가야 되겠죠? 돌발, 돌발, 정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2종은 어렵지 않아요. 자, 1종. 1종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여기 지나오는데 파란불 가속구간 그림이 뜬 거예요. 그럼 이때 2단 넣으셔도 돼요. 단, 여기서 나오는 차가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니까, 속도 갑자기 빨라지니까 2단 넣는 거 비추고요. 여기 차가, 나오는 차가 없으면 그냥 2단 넣으세요, 여기서. 네. 감점 없으니까. 단지 속도 제어를 잘 해야 되겠죠. 차가 좀 빨라지니까 한 4km 더 빨라집니다. 아니면 여기서 넣으셔도 되고, 여기서 넣으셨는데 속도 빠르다고 느껴지시면 클러치를 밟으세요. 동력을 끊으면 마찰과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줍니다. 예. 브레이크를 안 써도 평지기 때문에, 내리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클러치 천천히 듭니다. 클러치 천천히 들고, 자, 아직은 2단 바꿨으니까 2단 바꿀 필요 없죠. 뭐 여기서 1단으로 오신 분은, 여기까지 1단으로 오신 분들은 여기서 2단 바꾸시고요. 자, 2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주황색 불 됐을 때 2단 넣으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2단을 넣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2단 넣고 들어옵니다. 자, 주황색 불 됐죠? 그러면 제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 예, 자동차 연합회에서 가르쳐주는 기어 변속. 예, 들어왔죠? 자, 주황색 됐습니다. 속도를 몇 킬로까지 올린다? 20km 이상 올립니다. 자, 이제 클러치 밟았어요. 그죠? 자, 3단 넣었어요. 자, 브레이크 씁니다. 속도 줄입니다. 그죠? 20km 이하 내려왔어요. 다시 2단을 넣습니다. 그리고 클러치 천천히 듭니다. 브레이크도 살짝 밟으면서. 그리고 빠져나오면 1단. 요게 교본입니다. 교본대로. 자, 장례기는 채점표에 보시면 가속구간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하면 감점 낸다. 실패된다. 항목 없습니다. 예, 두 번째 방법. 자, 파란불에 2단 넣고 들어왔죠? 주황색불 들어왔습니다. 자, 속도부터 돌립니다. 똑같이. 부, 23km. 자, 여기서 클러치 밟고 3단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속도부터 줄여버립니다. 예, 2종처럼 몇 킬로까지? 10킬로까지만 줄이면 돼요. 이때 뭐 클러치 같이 밟아야 되나요? 뭐, 밟으셔도 되고 안 밟으셔도 돼요. 클러치 안 밟으면 시동 꺼지나 시동 안 꺼집니다. 예, 2단은 7km 이하로 안 내려가면 안 꺼져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죠? 10킬로까지만 줄인다 그랬죠? 예. 그럼 10km 그대로 가는 거예요, 2단 기어로. 예. 이 상태에서 클러치 밟고 3단 2단 그리고 나와서 1단. 자, 그래서 과제를 따로 속도 과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속도 줄인 상태에서 우리 천천히 2단 넣고 오는 것처럼 와서 3단 2단 그리고 나가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거꾸로 하는 거죠. 예. 파란불에 들어와서 2단으로 들어와서, 자,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뭐부터 한다? 기어 변속. 예. 3단 2단 다시 클러치 잘 들고 엑셀 부, 속도 20km 이상 속도 줄여.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있습니다. 본인이 편안한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오겠죠, 종료. 이때 나올 때 여기서 합격이다 생각하고 안전벨트 푸는 분들 있죠? 꼭 있습니다. 예, 실격 되십니다. 풀지 마세요. 끝까지 우측 깜빡이 켜고 핸들 풀리면 바로 우측 깜빡이 켜십시오. 그러면 쭉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멘트가 나와요. 멘트 나오면 정지하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예, 안전벨트 풀어도 돼요. 예, 멘트를 들으십시오, 멘트를. 그러면 채전기가 꺼져요. 예, 채전기 꺼졌을 때는 사고가 나도 합격은 합격이에요. 왜냐하면 전자채점위에서 본인 수험 번호에서 합격되는 겁니다. 근데 멘트가 안 들렸는데 사고 내거나 뭔 일이 생기면 다 실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꼭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하면 채전기가 아예 꺼져버려요. 채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차 정지하고 기어 빼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면 됩니다. 1종은, 2종은 파킹 넣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내리시면 됩니다. 자, 뭐 깜빡이를 안 꺼도 상관없습니다. 채점은 끝난 거예요. 예,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 도봉면허 시험장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들 잘 준비하셔서 감점 좀 받더라도 80점 이상이 합격이니까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